그 즐거운 개 콘서트를 보더라도 또 내일 그 생각이 나니까 우는 건 좀.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초보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 부동산이 떨어진 지역은 결과로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오르더라. 그럼 그 오르는 게 빨리 오르는 지역이 있고 좀 천천히 오르는 지역이 있고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지역이 있을 그런 결과는 다르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재화다. 이 특수재화, 누군 살아야 되는 이 특수재화라고 하는 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 반,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반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이런 투자 원칙을 정부에 세워주시고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신문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이런 저 소액 부동산 투자 이런 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계속 그 분야에 한 10권 정도 최소한 읽어보시면 나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투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철학도 알게 되면서 좀 투자가 두렵지 않고 좀 쉽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이런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배우고 익혀가지고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의대학교 부동산 저 대학원 이제 2학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내년 학기 이제 수강 인원이 또 합니다. 저 겸 교수다 보니까 우리 또 대학원은 사실은 내년 50명 정도 모집인데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부동산 자산 경영학과 금융 자산 경영학과 제가 지금 겸임 교수로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 우리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대학을 못 다녔었던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인문계가 아닌 좀 실업계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주 1회 토요일만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4년을 하게 되면 부동산 학사학위가 4년 졸업 학사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만 공부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니까 이 부산 경남에 계시는 많은 우리 저 부동산을 사랑하시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학생분들은 동의대학교 부동산 금융 자산 경영학과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럼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까? 거기 오면 우리 보통 인원이 그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각 반에 그분들은 보통 나이는 뭐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지만 뭐 사업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큰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고 큰 뭐 빵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오면 그 인맥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기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저처럼 또 부동산학 박사들 우리 선배님도 있고 우리 특히 또 유명하신 부동산 박사 1호 강정기 우리 원장님께서 학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과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 이게 신간이니까 이게 2019년 6월 18일 날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요건데 이제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다. 사실 제목을 요 출판사하고 할 때 나도 돈 버는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관점에서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관점에서 써야 될 건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제가 젊은 42살인데 내가 뭐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체도 안 물론 아직 저는 배워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목까지 그랬는데 출판사에서는 또 요걸 원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책을 이제 사게 쓰게 된 게 공인중개사도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좀 넘습니다. 40만이. 우리 40만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가 55만 인구니까 김해보다 좀 작으니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수가. 자격증을 따놓은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조금 넘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시고 나머지 30만 정도는 지금 장농 면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한 40만을 보고 이 책을 이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 부자인 공인중개사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개만 하려고 하고 중개가 안 되는 날은 공치고 중개가 좀 되는 날은 조금 벌고 근데 이걸 평균적으로 1년에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한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도 좀 못 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인중개 소장님들도 중개뿐만 아니라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께서 책 소개를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박사님의 첫 번째 책은 초보 투자자,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 보시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책, 예,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예비 공인중개사, 예, 뭐 현재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좋고요. 자격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분들께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경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경험담, 실제로 운영하면서 겪었던 팁, 시행착오,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20대, 30대 청년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인생 2막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후랭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긴 조금 이제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주실 거는 어떤 책을 신청하시는 건지. 요 두 가지 책이 있죠.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 또는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 다섯 권씩을 제가 작가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각각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둘 중에 어떤 걸 보고 싶으신 건지 그 책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책을 왜 봐야 하는지. 저희 스타일 또 있잖아요. 네, 항상 필요한 분들께만 드리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간혹 이메일 주소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이메일 주소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까지 수요일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9월 12일날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혹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주소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메일을 제가 보냈는데 주소 회신을 못 주시면 제가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주소가 다 취합되면 그 주에 책을 일괄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승욱 박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재승욱 박사님의 네. 목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지금처럼 부동산 대학교 겸임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직장 초년생 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실전 재테크 노하우라든지 종잣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노하우 부분들, 제가 옛날에 분양권을 처음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네. 아,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잘못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강의에서 통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분들은 좀 더 투자하는 데 좀 편한 환경에서 투자도 하고 빨리 하루 빨리 경제 자유인이 되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직장 안 다니셔 보셨죠? 다녔습니다. 다녔어요? 직장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금요일이 가장 좋잖아요. 불금 네. 자주 오다가 토요일 날 정말 피크를 찍어요. 그러다가 일요일 딱 12시 정도 그 노래자랑 할 때까지는 기분 좋다가 오후쯤 되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받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아, 내일 또 가장 또 깨야 되는 보고서 써야 되고 뭘 또 해야 되는, 회사 가기 싫으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일요일 주말 연속곡만 끝나고 나면 세상이 막 모두 끝난 것처럼 개그 콘서트를 봐도 막 울어. 개그 콘서트 그렇죠. 그 즐거운 개그 콘서트를 보더라도 또 내일 그 생각이 나니까 우는 거죠. 아니, 주말에 좀 더 재밌게 놀 걸, 어디를 갈 걸 막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월요일이 또 월요병이 생기면서 매일 일주일이 나름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 도 재테크를 잘해서 한 달에 300만 원 혹은 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도 월세 통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직장을 다니지만 떳떳해지면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월요병은 있지만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한테도 들이받고. 그렇죠. 아니 부장님, 내 프로젝트인데 왜 부장님이 발표합니까? 내한테 한 건 당당하다 보면 또 위에 사람들은 이 막 일 잘하네? 승진도 빨리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멋진 우리 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재테크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필수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이렇게 막 연락을 많이 하고 전혀 안 했죠. 교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무슨 많이 한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되게 순식간에 지금 지나갔습니다. 한 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뭐 입담이 정말 엄청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승욱 박사님의 SNS 링크를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로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각 영상마다 넣어 놓을 테니까 말씀하셨던 강의, 그 다음에 뭐 책. 네, 책.
네, 블로그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 네, 이따가 또 오후에 또 네네, 강의 가셔야 되는데 네. 바쁘신데 먼 길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또 서울이라는 곳에 오니까 우리 또 김종우 대표님도 만나니까 네. 진짜 서울 사람 만나니까 진짜 서울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또 뭐 많이 아니지만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불러주시면 제가 서울에서 찾아뵙고 시청자분들의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